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4시간에 장장 4시간에 걸쳐서 네. 젠페달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이렇게 시리즈물로 가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더만요. 이 뭐냐면 해외의 이 악기 관련 기어 관련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젠페달 때문에 막 상주기 바쁘고 지켜세우기 바쁘고 최고다 최고다. 실제로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이 사람들 정신 세계는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페인팅을 선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이펙터인데 오더하면 그림을 따로 그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펙터를 자기네 쪽에서 골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다 말을 하면 아날로그로 멀티 이펙터도 생산을 해줍니다. 뭐 사운드는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검증을 많이 받은 스타일이고요. 이 단순하게 음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좀 접근하는 브랜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들도 앞서 다뤄본 A3 스톤박스처럼 친절하지 않습니다. 상품 설명이 거의 뭐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되고 심지어 이 친절하지도 않아요.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의 상품 설명이에요. 뭐 라카니 같이 가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속이 타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오늘 다뤄볼 리플리폴은 젠페달이 가지고 있는 극강의 기술력과 사운드 이해력으로 탄생한 제품이고요. 우수한 아날로그 코러스와 아날로그 페이저 링 모듈레이터의 매력을 결합한 페달입니다. 기존에 출시돼서 큰 인기를 얻었던 젠페달의 워터폴 코러스와 워터폴 코러스 비브라토 페달과 리플 페이저 페달을 결합해서 한 페달에 녹였고요. 풍부한 컴파운드 변조 텍스처의 펜을 제공하며 유니바이브의 유니크한 사운드와 복잡한 코러스와 페이저 사운드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페달입니다. 매우 직관적인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만 손쉽게 양질의 코러스나 링 모듈레이터 성향의 코러스 페이저 세 가지 세그먼트를 쉽게 변경해서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젠페달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알겠지만 요쪽이 워터폴이라는 네. 페달이고요. 요쪽이 파란색 쪽이 바로 리플이라는 페달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네. 뎁스와 스피드를 익스프레션 페달로 조절할 수 있도록 네. 양쪽으로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리플이에요. 파란색 스피드가 있는데 페이저 효과의 속도를 조절하고요. 네. 여기 풋 스위치로 리플 페이저를 온오프 합니다. 이쪽이 워터폴이고요. 빨간색 스피드가 코러스 효과의 속도를 조절하고요. 네. 노란색 뎁스 이펙트의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을 네. 합니다.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이 있는데요. 코러스 이펙팅 강도를 전환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러스랑 비브라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네. 토글이 달려있고요. 쪽 풋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워터폴 코러스를 온오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풋스위치가 하나가 더 달려있는데요. 이건 보너스예요. 어떤 면에서는 트위치 코러스 스피드 멀티플라이어를 온오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을 섞어가면서 쓰면서 이걸로 또 네. 변형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일단 저희가 늘 하는 12시 세팅 네. 해놓고요. 네. 이런 사운드. 코러스 모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 코러스는 약간 꿀렁꿀렁 거리는 게 좀 있네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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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 차가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A3 스톤박스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위상 꿀렁꿀렁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절대 귀에 거슬리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네. 좋네요. 저희가 한번 돌려보죠. 네. 이렇게 플러스 모드로 조금 이게 됐죠. 이렇게 되게 그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네요. 그쵸. 저희가 비브라토 모드 한번. 네. 야우. 사람을 참 이 나른하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페이저를 한번 저희가 독립적으로 들어볼게요. 얘는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운드를 그러네요. 연출을 해주는 친구들이네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녹겠다, 녹겠어. TS9 물려보고요. 기타 톤은 반으로 줄여놨어요. 굉장히 그 빈티지하고 따뜻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페달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운데 있는 푸스 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게 눌렀을 때는 이제 링 모듈레이터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는데 자, 어떻게 되려나? 오, 예스! 어? 이거 약간 그 옛날 2D 게임에서 네. 뭐 빔 같은 거 쏘면 그죠? 그래서 저희가 스피드와 뎁스를 좀 줄이면 오 되게 재밌는 소리 난다. 되게 진짜 옛날스럽네요 소리가 다. 아 근데 멋있네요. 멋있네요 진짜. 이 도둑놈 같은 자식들이. 약간 진짜 그
그왜 상품 설명이 없었는지 네. A3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잘 들어봐라 그냥. 만드는 친구들이 저기도 그렇거든요. 제이로켓도 그렇고 요즘에 약간 추세인 것 같아요. 사운드로 그냥 예전에는 하나하나 기능적인 부분까지 다 어떤 칩을 썼고 뭐다 설명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게 추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리플리포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가 한 줄평 드렸습니다. 잼 페달은 아트와 빈티지의 새로운 강자. 네, 그러니까 뭐 아트라고 하면은 뭐 일단 아까 그 초반 설명이 됐었지만 그잼 페달의 특유의 그 이쁜 네. 페인팅과 이제 뭐 지금 사실 뭐 소리가 그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리뷰한 것 중에 줄리아도 있고 지금 이제 또 편차로 나가고 있겠지만 이제 A3 스톤박스도 있고요. 뭐 모듈레이션 그 뭔가 그 요즘 이펙터 감성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그 EQ 때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술까지 잘하는 전교 1등. 학교 한 명씩 있었거든요. 네. 짜증나죠. 이 중간고사 볼 때는 예체능 과목이 빠져요. 그럴 때 1등 하는 친구가 있고 체육, 미술, 음악까지 합쳤을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또 따로 있어요. 있죠. 그런 친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트웍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는 뭐 상또라이 같은 사운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저희한테 익숙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네. 페달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아, 높은 점수 받아가네요. 똑같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앞으로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다른 페달들을 다뤄볼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 잼 페달을 처음 만나면서 별로 좋은 브랜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대가 돼서 빨리 다음 편 촬영을 저도 사실 싶었습니다. 똑같았거든요. 뭐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괜히 극찬을 하는 게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젠페달을 갖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